불박차 천천히 가다가 어떤 사고로 이어질까요? 가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우회전. 그런데 저 앞에 차가 어중간에 서 있네요. 난 차는 좁아요. 2인승 경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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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 공간이 좁긴 한데, 아, 블박차는 2인승 경차. 꽤 좁아서 오토바이보다, 뭐예요? 그, 2인승 오토바이, 그, 하여튼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2인승 오토바이, 그거보다도 폭이 더 넓지도 않을. 네. 자, 옆으로 가는데, 여기서 사람이 나옵니다. 아, 이거 피할 수 있나요? 그 계단에서 그냥, 계단에서 달려내려오다가 급한 막, 예. 오른쪽 차, 요차 주인이래요. 집에 가서 얼른 이제 뭐 물건 갖고 내려오려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푸근의 어린이,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 계단에서 내려오고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아, 바로 멈췄지만 사이드미러에 왼쪽 팔이 부딪혔습니다. 사이드미러 접혔는데요. 저분이 그걸 갖다 펴주시더라고요. 아, 급한 일이 있는지 급히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고 떠났는데요. 10분 뒤에 보험 접수를 요청해서 접수해줬습니다. 아, 이거 보험사 직원이 블박차가 70, 80% 잘못이래요. 블박차가 80%에 70%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 주인이 집에서 튀어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 그 차가 좀 어중간에 주차한 거, 길 한가운데 서 있었으면 기다렸을 텐데, 아, 좀 어중간에 그냥 주차한 걸로 알고서, 블박차는 아주 조그만 차래요. 네, 2인승 경차래요. 예, 경형 전기차 2인승. 조그만 차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서 지나가려다 꽝.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블박차 보험사는 블박차 잘못이 70 내지 80%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튀어나온 사람이 더 잘못했다. 튀어나온 사람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네요. 예.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튀어나온 사람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0%. 튀어나온 사람 100%라는 의견이 78%. 이거는 튀어나온 사람 100%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다만, 100%이고 싶은데요. 블박차도 저 앞차가 뭐 비상등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앞차가 어중간하게 서 있네. 아, 요거. 아, 이거 주차를 매너 없게 해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이분은요. 혹시 모르니까 빵 한번 했더라면, 요 차가 어중간하니까, 아, 근데 이거. 아, 좀 어렵네요. 네. 저는 100대 빵,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100대 빵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 좀 어중간에 서 있을 때는 혹시 모르니까 거기 지나갈 때, 아, 가볍게 빵? 근데 여기가 시동도 안 걸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블박차한테 한 20% 잘못이 있겠느냐? 아니면은 블박차 빵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이걸 갖고 블박차가 70, 80%라고요? 보험사는 조그만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다. 조그만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는, 낮에 일어난 사고는 80대 20이야. 아, 우리 책에 그래 돼 있어. 이 책에. 이 책에 의하면 80대 20인데 갑자기 뛰어나왔으니까 그래 70대 3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미리 보일 때입니다. 아이고, 참 보험사 직원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네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